다 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분석을 끝나고 경기가 끝나고 자킥 이후에 오히려 양의준 선수가 케이지로 몰아봅니다. 아, 많이 주고 디스스펙트 어깨에 걸렸습니다. 네. 주변 터치 여유가 있는 페레이라입니다. 페레이라 선수가 이 넓은 케이지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KO를 당했을 경우에 그 부끄러움은 과연 누구의 몫인지. 아, 평생 남죠. 자, 일단 킥을 하다가 케이지를 잡았습니다. 양해준. 아, 결국 양해준 블루카드를 받겠습니다. 2점 당점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더 짧은 양해준 선수도 그 거리를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네. 자, 사이드로 계속 돕니다. 치기 후에 니킥. 공격 휘청했었던 양해준. 양해준 선수가 경기 좀 말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페레이라가 잘 잡히질 않네요. 네, 맞습니다. 화려한 스텝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라이디, 그래서 아파컷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이겠지만 스탠스를 계속 바꿔주면서 사이드 스텝을 계속 밟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양해준 선수의 거리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리보다 훨씬 더 멀게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미첼 페레이라 어찌됐든 이 현장 분위기를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어줬습니다. 스텝 굉장히 좋네요. 네. 자, 퍼컷 택다운! 자,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싱글렉! 자, 그리고 택다운! 양해준! 택다운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파우딩! 자, 그럼 지금 파우딩 계속 넣어주는데요. 주먹을 강하게 줘야 됩니다. 오, 네. 오, 네. 펀치 이벤트 계속 들어가는데요. 속이기 위한 속임 동작 같아요. 결국에는 네. 가짜 왼손잡이라는 뜻이죠. 그렇군. 사이드로 크게 넣습니다. 빛의 페레이라. 발발 뛰어 있습니다, 양해준. 자, 양소통! 자, 니킥! 아, 퍼컷! 니킥! 아, 지금 아, 오히려 다리를 잡아줍니다. 자, 디소 스트레이트, 니킥, 라이트. 자, 유타들이 좀 나옵니다. 니킥, 라이트. 아, 이 정도 많이 맞습니다. 자, 이라도 막판에 유타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자, 2라운드 종료됐습니다. 네, 양해준 선수로서는 클린치, 이제 레슬링으로 택다운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접어들겠습니다. 그런, 바로 위로 들어줍니다. 라이트. 라이트 클린치, 2회 니킥. 저희 지금 받진 않습니다. 네. 양해준 선수가 습관적으로 약간 상대방의 펀치가 나올 때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라이트에 또 걸립니다. 자, 피스도 통하지 않고요. 니킥! 라이트 왼손! 자, 펀치로 밀고 들어가는 미첼 페레이라. 상대방이 펀치를 치고 러쉬를 할 때는 뒤로 가면 더 많이 맞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양해준 바디에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우, 니킥! 라이트 왼손 계속 맞습니다. 자, 공을 휘두르는 양해준! 아, 니킥! 바로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 충격이 계속됩니다. 바디에 데미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지금 배를 움켜잡고 있는데요. 자, 니킥 라이트 왼손. 자, 공격 많이 허용하는 양해준. 니킥. 자, 페레이라. 아, 경기 마무리됩니다. 정말 그 TKO 승리 거두는 미첼 페레이라입니다. 계속해서 니킥을 시도했었는데 결국 충격이 됐었군요. 네. 오히려 이렇게 상대방이 러쉬를 해 들어올 때는 이제 내가 상대방 곁으로 더 가야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뒷걸음질 치면 상대방의 표정이 되게 십상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경기라서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그려왔을 거예요. 3라운드 TKO